공장장님 아니었으면 기한 못 마쳤을 거예요. 감사해요. 헌데,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어머니 일은 합의가 잘 돼서 지금 집에 계세요. 공장장님 장인어른께서 힘써주신 것 같아요. 뭐 일이 잘 됐더니 다행입니다. 예, 근데 영감님 몸이 지금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고맙다는 말씀도 못 드렸는데. 사장님, 신문사에서 기자분이 와 계신데요. 사장님을 취재하러 오셨대요. 좀 나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취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취재 나오신 건가? 네, 저 백과섬 씨 가구가 미주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반응이 좋던데요. 아, 그거 저 미주로 수출한 것 때문에 그쪽에서 이게 소문이 나는 모양이네. 근데 공장은 의외로 규모가 작네요. 에이, 그 기자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게 공장은 작아도 우리 백과섬 씨가 얼마나 실속이 있는 가구 회사인데요. 안 그래요? 아, 그럼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업해서 가구는 질적으로 다른 데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아, 저 사장님 저 마침 들어오시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서울일부 사회부의 고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백일홍 사장님 되시죠? 예. 근데 어떤 일로 저를 취재하신다는 건지. 아, 예. 이번에 저희 신문 사회면에 성공한 여성 CEO란 타이틀로 백일홍 사장님을 취재하고 싶으세요? 아유, 저는 그렇게 기사가 나갈 정도로 성공했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유명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유, 아니에요. 그 미국 소비자들이 즐겨 보는 홈프린싱이라는 뉴스 잡지에 백화점 시에서 미주에 수출한 그 경대가 소개되면서 그 한인 교포분들뿐 아니고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야, 누나! 아니, 우리 사장님! 이거 매스컴 제대로 타는 거네. 축하합니다. 다 공장장님 덕분이에요. 아, 저 이쪽 분이 여기 공장 총 책임자 되신가 보죠? 예, 가구명장 사장님으로도 계셨고 제가 처음 가구명장에 입사해서 지금 백과섬 씨가 있기까지 가구를 만들게 해주신 제 스승님이세요. 이번 미주 수출용 경대도 여기 공장장님이 안 계셨으면 이렇게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저 우리 백 사장님이 워낙 재능이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아, 그 가구명장 소준만 사장님이 이분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예, 반갑습니다. 저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사진 몇 장 찍어도 될까요? 네? 아주 뭐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데 두 분이 좀 붙으시고 저 그래요? 가까이 좀 붙어서 잘 찍어보세요. 저희 공장 식구분들 다 같은 식구분 같은데 닥친 사진도 한 장 찍죠 뭐. 예, 예, 예. 네, 네, 네. 사장님. 아유, 저희가 얼굴 공개하면 안 되는데. 아, 나 피곤해. 뭐 줘봐서 뭘 빼. 아이고, 참. 사랑해, 왜? 밥 못 먹겠어? 아니야. 미역국 맛있다, 이모. 아이고, 기특해라. 이모는 니들이 밥 잘 먹는 거 보는 게 제일 좋다? 이모. 현명아, 할머니 또 밥 안 드신대? 생각 없으시대. 아이고, 쫄쫄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우리 강아지들 밥 팍팍 퍼먹어, 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알았지? 자, 사랑이, 접어! 다행히 혈전이 높기는 했는데 혈관에 상처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약간의 그저 후유증을 보이시기는 하는데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참, 그리고 환자분 신경을 자극할 만한 그 어떤 충격도 받지 않도록 보호자분들께서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예, 예. 아, 사장님, 괜찮으세요? 영감, 나 알아보시겠소? 아버지, 저 덕희예요. 저도 못 알아보시겠어요?
자르다 또 지난번처럼 식물인간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뭐 어떻든지간에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만 얘기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돼도 됐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엄마도 참 아이고, 후유증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잖아요. 자네는 어떻게 도움이 안 돼? 어? 아, 저번에도 그냥 그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그 바로 알아내려면 그 찰나에 출상맞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 복장을 터지게 만들어놨어. 예? 아, 저는 사장님께서 가구명장을 찾도록 결심을 하신 줄 알고 그만. 이 사람 아니 무슨 전화인데 이렇게 덜덜덜고 끊어? 아니 혹시 그것도 백여 씨한테 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 요새는 그냥 무슨 광고 전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내가 귀찮아가지고 진짜. 아, 사모님들 그럼 저는 늦어가지고요. 저만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예, 예. 아, 저기 대왕건설 고문 변호사 연락처요. 가구명장 인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서류 준비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가구명장에 눈독 들이고 있는 업체가 많아가지고 제가 채권단과 상의해서 곧바로 인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예. 아 여보세요 진봉 씨? 아니 전화는 왜 자꾸 안 받고 끊고 그래요? 거기 지금 병원 아니에요? 아 그럼 제가 병원이지 어디겠습니까? 설마 제가 그 사이에 딴 여자라도 만날까봐 그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 참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신다. 저 그거 됐고요. 저기 그 영감님 좀 어떠세요?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나고 그런 거 아니죠? 예, 다행히 치료가 잘 됐는데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 좀 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봉 씨를 하도 오랫동안 못 봐서 제가 저기 기력이 없는데 아, 저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예? 됐고요. 그쪽 몸은 그쪽이 알아서 챙기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 이대로 숨이 넘어갈 것 같다. 우리 할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기라다면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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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밥 먹는데도 아이고 뭐 참 생각해서 말해주려고 왔더니 사람 무안하게 그 영감님 괜찮으시대요? 뭐? 누가 그래? 민 변호사하고 통화라도 한 거야? 그래요. 그 영감님 이제 치료받고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옮기셨다니까 제발 좀 안심하시고 사고칠 생각 일랑 마세요. 알았죠? 괜히 나 못 나가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속구만 사셨나? 이제 그만 좀 속 썩이고 이롱이 말 좀 들어요. 아휴 귀에 딱지 앉아. 그만하고 나가. 아, 피곤할 텐데 매일 출구 도장 찍게요. 아, 나 정말 도장 하나 찍어줘요. 사람도 점점 싱거워지고. 백으롱 사장님, 나 당신이 좋아하는 가구 만들면서 아침에 출근도 저녁에 퇴근도 당신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질투하면 내가 먼저 퇴근해서 아이들하고 당신 기다리고 아니면 당신이 아이들하고 나 기다리고 그럼 집에 들어갈 때마다 설레일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일 많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우리 결혼 되도록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승규 씨, 난 아직...